싱글로 사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우리 아들 3살 때 그랬으니까 25년 됐지. 진짜요? 아들이 몇 살이죠? 8. 28. 그럼 언니 아들이 3살 때 언니가 이제 둘이서 지낸 거잖아. 아니지. 3살 때 내가 이제 그때 뭐 굉장히 갑자기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벌었어야 해서 이제 우리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겼지.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데리고 왔어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나는 일만 했지. 아들 데리고 오고 싶어서.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가잖아. 그럼 엄마 또 어디가? 엄마 방송국 가.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가끔 서울 올라오잖아. 그럼 내가 밤에 나가잖아. 밤 업소하러. 그럼 엄마는 왜 밤에만 방송국 가? 이러는 거야. 그러면 엄마 밤방송국. 밤방송국. 짠하네 진짜. 이제 애가 이제 축구를 했어. 축구를 막 하는데 어떤 애가 게임하다가 툭 쳤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그 경기 중에 세상에 우리 아들한테 야 니네 엄마 무명가수잖아. 그거를 애한테 딱 하고 우리 아들이 완전히 멘탈이 나갔겠다. 정말 눈물을 막 참으면서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내가 아들 위해서 성공해서 방송 엄마가 밤에 가는 방송이 아니라 TV에서 그래 아유, 충분히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은 내가 뮤지컬 하고 이런 게 엄청 얼마나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운 거야. 엄마 너무 멋있고 엄마 진짜 엄마가 내 밤에 뮤지컬은 하지 마. 낮에 말해. 낮 공연. 그러니 7시 반 거는지 하지 마라. 웃으면서 울면서 이게 뭔 경우냐 이들. 그러면은 네가 진짜 이렇게 밤방송 하다가 낮방송으로 바뀌고 나서 뭐래요? 진짜 좋아했겠다.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엄마 텔레비 나오면 TV 나오면 이제 막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제 난 놀란 게 세상에 이거 너튜브로 다 SNS로 다 확인하고 있더라고. 너무 든든하다. 어? 댓글 같은 것도 체크하고. 보통 아들들은 엄마하고 좀 약간 대면대면한데 아니야. 딸 같다. 네. 우리 우주도 우주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달라졌어. 걔 원래 약간 엄마한테 반항적이었어. 반항적이었지. 엄마가 먹일래 이런 거 할 때는 막 걔랑 막 싸우고 했잖아.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어떤 날은 막 7일, 8일까지 안 씻어가지고 지나갈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첫 면회를 온 거야. 필승! 그리고 자기가 너무 멋지다. 이 벗은 옷을 싹 해갖고 여기다 각을 딱 잡고 그 깜짝 놀랐어. 딱 이제 제대를 하고서는 애가 변한 거야. 그래 남자애들은 그렇게 군대 다녀오면 많이 철들어온다. 그러면서 전화 끝날 때 사랑한다는 얘기. 딸하고 달라. 우리 딸도 안 그러는 거. 우리 딸은 사랑한다는 얘기 이런 걸 쑥쑥 안 하지? 안 해. 그냥 툭 끊는데 내가 그래. 내가 매달려. 우주는 엄마 너 사랑해 하는 것처럼 엄마 그 기다려 내가 사랑해 어머 웬일인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해 야 우주가 그렇게 달라졌니 걔가 더 소울이 있어